지난번에는 사주는 좋은데 이 대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좋지 않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근데 오늘 이 사주는 사주는 안 좋아요. 근데 또 대운이 기가 막히게 잘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느냐? 대운이 좋은 사람이 더 잘 삽니다. 같은 조건. 사주도, 사주와 대운의 관계에서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주는 별론데 대운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사주도 좋고, 대운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거꾸로, 사주는 좋은데, 대운이 나쁜, 안 좋은 사람하고, 사주는 안 좋은데 대운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주는 안 좋은데 대운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사회적 영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아무리 차가 별로지만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는 것은 닦여 있다는 것은 별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한 사람은 차가 아주 멋지고 고급차고 한 사람은 차가 별 별로 없어도 도로를 어떤 상황의 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말하자면 차는 별로지만 도로 상태가 안 좋 도로 상태가 좋은 쪽으로 선택한 그 사람의 차가 차는 좋지만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한 그 사람의 차와 비교를 해볼 때 목적지에는 차는 별로 좋지 않지만 도로 상태가 좋았던 그 차가 훨씬 더 일찍 원하는 시간에 자기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주도 좋아야 되는 게 금상첨화겠지만 더더욱 좋은 것은, 좋아야 될 것은 바로 대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운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대운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흐름, 10년 단위로 흘러가는 운에 대체적으로 좋느냐, 나쁘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운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나타난다. 특히 이제 좋은 대운이긴 하지만, 그 당해 연도에 운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거의 대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중요한 시기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봅니다. 즉 말하는 30부터 60 사이 이 30년을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시기가 좀 다소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시기, 돈 벌어야 될 시기, 자식들 교육시켜야 될 시기, 이런 좋은 또 내가 힘 있고 또 정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가 안 좋은 운으로 접어들면 그 사람 인생은 좀 버겁다. 많이 버겁고 힘들게 간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사주는 빼어놨는데 대운에서 그 사람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정말하자면 차는 좋았지만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이 사주는 차는 별로 좋지 않지만 도로 사정이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운명을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나이가 뭐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계수 일간이 침월에 태어나서 이 자진 수국을 이뤘습니다. 일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하기도 하고, 천간에 비경급제가 두 개나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진흙의 개를 잡는 것은 을, 개, 무로도 잡을 수 있고, 갑목으로도 잡을 수 있고,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경급제는 잡을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비경급제. 비경급제가 투가 안 됐지만 이걸로 개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병화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격이 됩니다. 아, 격이 된다는 보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잡아야 된다. 천간에 투가 안 된 것 중에서 강한 거지 위주로 잡는데 이 경우는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제격으로 격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뭔 정제격인데 진 정제가 아니고 이 정제는 월지에 투가 안 된 게 없으면 가, 가짜다 이거야? 가 정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 정제격인데 정제격에서는 비경급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가 그냥 바뀌어요. 죄를 극해버리는, 극하거나 충하는 비경급제가 있어버리면 이 자체가 그냥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격 사주야, 일종의. 이 지금 사주 원국은. 그러면 대운에서 이 파격 사주를 어떻게 구조해서 흘러가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재격에 대한 설명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 이 사주는. 이미 파격이 돼버렸어요. 재격의 파격 요인, 파격 요인을 얘기해보죠. 재격의 파격 요인, 자, 첫째는, 재생살, 두 번째는 궁극쟁제입니다. 자, 무리가, 비경급제가 무리를 지어서 재 하나를 다툰다. 이게 궁극쟁제예요. 자, 세 번째는 극신약입니다. 일간이 매우 신약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재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스릴 힘조차 없어. 정말하자면 일간이 너무 신약해가지고 닌자로 막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를 다스리고 하겠냐 이거야. 응? 병원에 들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파격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는 공망은 파격으로 보지 않아요. 공망은 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파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재격이 됐을 때. 무토길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는 재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격이 됐는데 이게 조후가 안 맞을 때. 자, 조후가 안 맞다는 것은 결국은 격이 얼어버렸다. 격이 꽁꽁 얼어버렸어. 더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돈이 얼어버렸다. 돈이. 그래서 이 사람은 파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궁극쟁제라 하더라도 성격 때는 재격에 식상이나 혹은 관살이 있으면 파격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식상도 관살도 없어. 천간에 있다, 천간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천간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천간. 천간에서 당연히 모든 게 결정합니다. 그럼 지지는 뭐냐? 지지는 천간의 상황에서 지지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 역할을 보는 거예요, 역할. 천간에 있을 때 얘가 힘이 있나? 지지의 통근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역할. 그 다음에 지지가 강해질 때는 천간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천간대로 맞춰서 보고, 지지는 지지대로 맞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천간을 다 참조해. 참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아, 저 선생님은 천간만 가지고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에는 또 뭘 보느냐? 12신사라고 예? 그 다음에 모든 뭡니까? 천을긴도 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지에서 나오고 신사도 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살, 형살도 지지서 나오는 거고, 원진살도 지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는 또 지지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판단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재격의 이게 박경류예요, 박경. 재격이 박경이 되려면, 자, 재격에 용신이 없다고 해서 박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격에 용신이 없으면 경만 있는 거다. 길격은 경만 있어도 괜찮다. 용신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흉격은 용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박격이에요. 자, 이 사주는 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 궁극정제에 해당이 돼요. 궁극정제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 이에 해당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주 운구는 그냥 박격이다 이거예요. 박격이다. 자, 박격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대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운에서. 자, 그러면 각격이 됐을 때 월지에서 투관된 게 없는 각격이 되면 월지에서 투관된 게 나타나면 그게 바로 월지에서 투관된 게 나타나면 그게 바로 격으로 바뀌어버린다. 격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이 갑목대는 무슨 격이 되느냐? 이때는 삼관격이 되겠다. 자, 삼관격에 재승을 용신, 이게 용신이 되어버립니다. 삼관격에 재승을 용신하는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때는 식신격이 되겠다. 자, 이때도 역시 식신격에 재승을 용신하는 사주가 됩니다. 이게 대운에서 격을 안 만들어줄 때는 이게 격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진짜 우두머리, 오야봉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게 격이 되고 이건 용신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바로 파격에서 이 사주 원곡은 파격에서 이때는 성격이 되어버린다. 자, 파격 사주가 성격되는 거하고 성격 사주, 격만 있다가 용신이 오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파격 사주가 성격이 되면 이 신분 상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히려 격만 있다가 용신이 오는 눈보다 파격이 성격되는 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아주 훨씬. 그래서 박격사주가 성격이 될 경우에는 이때는 어리니까 그런데 제 손님 중에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다가 2000만원 이상 버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박격일 때 이것도 겨우 벌어. 겨우 빼빠지게 노력해야 겨우 200 벌고 겨우 300 벌고 그러다가 성격되니까 한 달에 2000만원씩 돈이 들어와. 2000만원씩 들어와요. 이게 바로 성격과 박격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재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성격에서 파격에서 성격됐기 때문에 뭐하냐 이때는 대학 가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냥 아주 운 좋게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 정말 안 되면 사람은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죠. 너 어느 학교 나왔니? 예.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다소 똑똑해 보이고 하더라도 학교가 뭐 별로 아니면 아 벌써 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학교는 별 볼일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더 낮춰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파격에 성격됐으니까 아주 시험도 잘 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식신격이 왔어요. 식신격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때 자, 오화의 역할은 인호 보세요. 병화가 오화와 합을 하면서 이 용신이 대단히 강해졌어. 대단히.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해요. 자, 우리가 이 사주는 일간 강. 자, 이 갑의 경우에는 격도 강하죠. 왜? 갑목에 오니까 자기 근력의 통근에 진열이 자기 자기 계절이잖아요. 흙이 통근해서 미토에 통근합니다.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해지고
용신도 약한 게 아니다. 병화가 일목 자기 장생지에 통을 하고 미토에 통을 합니다. 그래서 격, 용신, 일간이 다 강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주는 이때 아주 발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미경도 마찬가지 아주 발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다는 임용고시에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그 힘들다는 임용고시에 그냥 한 번에 붙어버린다. 한 번에. 응?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제 아들내미도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결국 임용 보다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었습니다만은 틀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잘 나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 임용을 10년째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교사 수는 줄어드는데 사범대 학생은 안 줄어.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줄이기가. 기득권이죠. 교수들의 기득권이죠. 자기 학과에서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면 정원 모집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줄이지 않고 그냥 모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사되기가 요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대는 좀 낫다고 하지만 일반 사범대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한 번에 붙어버린다, 한 번에. 자, 여기 을대원에도 격이 바뀌지만 미토대원으로 내려와도 역시 용신이 강해지고 격도 다 강해진다 이거예요. 자, 병신대원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극쟁제를 하고 하나를 조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오면 괜찮아. 하나 더 들어오면 궁극쟁제가 훨씬 더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물도 좋은 물입니다. 자, 신금대원에는 신자님 수국을 해서 이때는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정화 때도 마찬가지 이 정화가 들어오면 이 임수가 정화를 못 건드려요. 병화는 날리지만 임수는 정화를 못 건드린다. 이유는 뭐냐면 정화하고 임수의 관계는 이건 합의 관계예요. 자, 오행상으로는 수극화하지만 수극화가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합인데 합하는 게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거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국은 이 재성이 온전하다 이거야. 온전하다. 이 재성이 임수한테로부터 이 정화는 온전하겠다. 온전하겠다. 자, 그럼 무토대원으로 넘어옵니다. 자, 무토대원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무토대원으로 넘어오니까 이때는 봉기가 투한 데서 올라왔어요. 봉기가 투한 데 올라오니까 이때는 정관계고. 자, 정관격에는 재성이 용신입니다. 정관격의 길격은 제가 항상 말해요. 길격이라는 것은 그 격을 도와주거나 그 격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집니다. 흉격은 그 격을 억제하거나 합하거나 그 다음에 그 충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짓을 혹은 그 힘을 빼주거나 해서 힘을 약하게 만들든가 못하게 억압하는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는데 길격은 도와주는 쪽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정관격의 이 재성이 용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궁극쟁제 당하고 있는데 이 재성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느냐? 천만에 도와줍니다. 왜? 무토가 이미 얘네들을 물러갔어. 무토가 이 비행급제를 이미 제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무토가 들어오는 순간에 병화는 얘네들한테 궁극쟁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뭘 도와주느냐? 화생토에서 병화가 무토를 도와주는 결과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는 교장할 것이다, 이거. 교장. 교장 승인한다, 이거. 이 좋은 운에 교장을 못할 리가 없죠. 이 팝격에서 이끌어 간다, 운이. 자, 기에 술토가 오면은 무토가, 자, 격이 강해집니다. 격이 강해지니까 무토가 술토의 통원에, 진토의 통원에, 미토의 통원에, 인목의 통원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격이 턴실해지면서 거기에 재성의 지원까지 받는다. 그래서 이 10년도 아무것도 없이 흘러간다. 자, 69시에 기회전을 넘어옵니다. 이때는 무슨 격이 무슨 격으로 바뀌겠냐? 이때는 평강격으로 바뀌겠냐. 평강격으로 바뀌는데 평강격에서 이 경우는 재생사를 흐름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천만다행인 것이
재생산의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이 기토가 일간 하나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간 하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간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보세요. 일간이 지금 이 비경급제의 호의를 받고, 또 지지에도 자진 수급을 이루고, 대단히 일간이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편간이 일간을 두들겨 패러 오는데, 나 대신에, 일간 대신에 얻어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 무리가 많아. 그러면 결국은 일간은 데미지를 훨씬 덜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간기계 성격 요인 중에 동주 양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일주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가 임자, 병호, 그쵸? 무호, 이런 식으로. 일주가 동주 양인일 경우에는 힘으로 붙인다고 했어요, 힘으로. 근데 이 사주는 동주 양인은 되지 않지만, 지지에도 이 정도 자기 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주 양인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토에 버텨낼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대운을 열어보면 또 일간이 또 강해지겠죠? 일간이 강해지겠죠. 자, 경금에 오니까 결국은 이때는 가적격의 이 인성용신과는 용신으로 또 성격으로 바뀌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파격에서 신분상승이 되면서 거의 성격, 된 사주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결국은 참 억세계 운이 좋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주가 좋고 대운도 좋은 사주는 금상첨화겠지만 이왕이면 사주 좋고 대운 나쁜 것보다는 사주는 별로지만 대운이 좋은 그런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